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11월 9일 토요 경마, 자, 실전 배팅 진검다리 토요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11월 둘째 주 금요 경마가 끝났는데요. 네, 오늘 금요 경마가 2경주부터 시작해갖고 부산 2, 3, 4, 6, 9 메인 승부 9경주 포함해갖고 2, 3, 4, 6, 9 야, 이 제주교차를 제주교차 2경주 제주교차를 하나밖에 못 맞췄어요. 배당은 좀 괜찮았는데 먼저 오늘 첫 번째 적중이 2경주에 나왔습니다. 5번마 영성브라보는 대가리인데, 자, 이게 대길이가 6번마 맥스파워라는 마필이 이빠이 팔렸죠. 자, 우리 짭짤한 준배당으로 주력 한방 6.5배짜리 5번 2번 주력 한방으로 6.5배짜리 찍어 먹고, 유현명의 1번마 매직 스텔스가 붙으면서 뭐 3쌍도 꽤 나왔을 겁니다. 3복은 7배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제주교차 2경주에서 짭짤한 중배당이 걸렸습니다. 이게 3번마 강한대세가 배당판 올 대가리로 팔렸는데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5번마 금빛지대였죠. 5번 9번 아나짜리 홈런 신화 5번 9번 해갖고 17.8배 복승식도 한 13배 정도 나왔고요. 3번마 강한대세가 3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복승 4.4배. 자, 다음에 3경주에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였죠. 첫 번째 A급 승부 1번마 에코 화이트를 대가리로 놓고 한방 때린다 예고를 드렸고, 거기에 대끼리로 팔리는 8번마 투투웨이가 대끼리가 맞냐, 불안한 대끼리다. 어제 제가 이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서도 역시 한 3배 좀 넘는 깜빡이로 팔렸죠. 완전히 꺾어냈습니다. 사정없이 꺾고, 야, 때리고 받치기 딱 두 방 갔는데 아쉽게 요만큼 차이로 때리고 받치기로 들어왔습니다. 1번 9번 에코화이트의 9번 퍼펙트 엔젤 정우주 기수 7.3배짜리였죠. 뭐 때리고 받치기 두 방 대끼리 꺾고 A급 승부 시원하게 뭐 먹었긴 먹었는데 주력 한 방이 걸렸어야 좀 더 먹었죠. 자, 그 다음에 부산 4경주 9번 대양의 길이 대가리고 6번 막 칭돈보. 자, 요것도 때리고 받치기였어요. 아, 주력으로 좀 꽂았어야 되는데 3.6배 뭐 9번 6번 분전하는 배당이 나왔고 야, 이거 부산 5경주 메인 승부가 또 1, 3착으로 이 따궁이 좀 열렸습니다. 야, 1번 로열 솔저롭고 5번마 유로신화였죠. 이게 또 1, 3착에 3번마 랩터코 그 2배짜리 대끼리가 그냥 꽂으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고, 제주경마 5경주도 또 1, 3착이에요. 그 꽃배당이 1번 금빛영광에 2번 강남대가 거기에 9번마 독주시대가 또 백판짜리가 끼면서 999가 터져버렸습니다. 1, 3착으로 밀렸고요. 자, 부산 6경주에 3번마 반지의 요정 그죠? 거기에 대끼리가 뭐였습니까? 7번마 해피어걸이었는데 자, 우리는 해피어걸을 완전히 꺾고 8번마 위닝어게인 21.1배였습니다. 3번 8번 38광땡 복승식도 11.3배였고 더 짭짤한 게 7번 해피어걸이 부러지면서 6번 쏘머치고 3번 8번 6번 3복승 붙어오면서 23.6배가 나왔습니다. 3복승도 자, 짭짤한 중배당으로 갖다 먹었고, 야, 이것도 부산 7경주 메인이 이것도 열받는 2, 3착이죠. 이거 진짜 제대로 한 거라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이 제가 어제 유튜브 조철스타에서 5번마 원찬스가 올대가리 맞냐, 9번마 토암스타가 대끼리 맞냐, 두 놈이 다 불안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두 놈 다 부러졌잖아요. 여기 조철이 달러박스가 뭡니까? 1번마 장산도쿄 이게 조철이 눈깔에 딱 꽂혀가지고 야, 이건 메인 항구라 무조건 했다.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 추천을 드렸는데
무슨 또 똥말 이성재 에이스 붐입니까? 야, 뭐 그게 또 날라들어오면서 우리 막권을 또 메인 승부, 상한가 막권을 또 작살을 냅니다. 야, 이거 7경주 진짜 1번마 장산 도쿄를 대가리로 놓고 메인 승부 들어갈 만했죠. 네, 좀 아쉽게 됐습니다. 자, 9경주 메인 승부, 이게 1번마 레거시가 대가리 맞냐? 제가 이것도 어제 조철스타일 유튜브에서 금요일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1번마 레거시가 이빠이 팔릴 거다. 자, 현장에서도 역시 이빠이 팔렸습니다. 자, 우리 대가리는 승군전이지만 10번마 센텀 번개죠. 센텀 번개. 거기에 유연메이커 8번 그랜드질주 10번 8번 8.4배 메인 승부. 거기에 1번마 레거시가 3복으로 붙어 들어오면서 4.8배 한 5배 3복 먹었고, 적중이 한번한 6개, 7개 나온 것 같은데, 막 시원하게 여러분들께 상한가 때려드린 기억이 없어요. 2경주 뭐 6.5배 완장으로 찍어 먹은 거, 제주교차 17.8배 먹은 거, 뭐 3경주 A급 대끼리 꺾고 7.3배 먹은 거, 그냥 고만고만하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뭐 짜증만 나셨겠어요. 이게요, 돈이 되려면 좀 주력 한 방으로 시원하게 갖다 꽂아드려야 이게 돈이 되는 건데, 오늘은 뭐 그냥 지글지글한 배당으로 갔고요. 자, 이제 토요경마. 조철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건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좋은 거는 흥분하면 안 되고, 안 좋은 거는 머릿속에 자꾸 그 남겨놓으면은 게임이 안 돼요. 그 다음날 빨리빨리 싹 잊고. 자, 토요경마 한번 시원하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9일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자,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 4, 7, 9, 10, 11. 3, 4, 7, 90, 11. 제주교차는 중간에 두 개, 4경주와 5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9경주, 10경주. 그 다음에 제주교차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나머지 경주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마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3, 4, 7, 9, 10, 11. 그다음에 제주교차 4경주, 5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9경주, 10경주. 그다음에 제주교차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1경주부터 여러분들과 들어갈 승부처 한번 공부 좀 해보겠는데요. 자, 1경주,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 조철이 여러분들께 일요일 날 시원시원하게 한구라 해드렸는데, 자, 그 중심에는 단학과 기수하고 멀로 기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조철은 제 캐치플레이드가 소스는 필요 없다. 내 눈을 믿는다죠. 소스라는 것도 내가 공부를 한 다음에 받아야 그게 엮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단학과 기수가 금주 월요일 날, 며칠 전에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월요 힐링 방송 라이브에 직접 출연을 했죠. 지지난주에는 오문식 조교사의 전화 인터뷰가 있었고, 또 이제 요거 토요일 일요일 경마 끝나면 요번 월요일 날, 돌아오는 월요일 날엔 과천 6조 또 홍대유 조교사가 출연하기로 돼 있습니다.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라이브에. 자, 이런 거는 그만큼 조철이 마판 20년 넘으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인맥도 있고, 또 우리 갑장 친구인 오영렬 기자의 그런 마당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여러 소식을 접하게 될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그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도 잘 이걸 새겨서 들으셔야지. 야, 이건 뭐 조철이가 다나까하고 친하다더라, 멀로하고 친하다더라, 걔네들한테 소스반, 절대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지금 경마장에서 나왔죠. 예전 42조 김명국 조교사, 대한민국 최초 영예 기수였죠, 명국이가.
조철호가 아주 둘도 없는 절친이었는데, 제가 그 42조 명곡, 김명국 조교사가 있을 때, 저하고 맨날 날이면 날마다 술 퍼먹으면서도, 제가 단 한 번도, 야, 니네 말 가냐? 안 가냐? 쏘는 거 있냐? 빼냐? 단 한 번도 안 물어봤다 그랬죠. 팩트입니다, 팩트. 명국이하고 저하고 술 먹으면서 명국이가 저보고 저한테 물어봐요. 여러분들 거짓말 같죠? 원래 그런 겁니다. 조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집 말이 열심히 갈아놓으면 자기네 것만 1등이 가는 줄 알아요. 다른 말들이 센 거는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 조교사들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래서 우리 예상가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저 김명국 조교사는 제가 가끔 통화하고 만나고 있는데 좀 예전만큼 잘 안 풀려 있어갖고 제가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 한번 인터뷰를 데리고 올라 그래도 본인이 마음이 좀 편하질 않대요. 본인이 마음이 편하면 한번 놀러 온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만 했고 자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다나카 기수하고 멀로 기수는 또 무슨 관계냐 여러분들 라이브 그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멀로 기수가 그 다나카 기수의 스승입니다. 스승. 다나카 기수 베이비 자키일 때 어린애일 때부터 멀로 기수가 많이 가르쳤다는데 괜히 두 사람이 친하죠. 그죠? 그래서 소스가 아니고 정확하게 멀로 기수와 다나카 기수가 출전하는 경기였던 그런 마필 상태는 대한민국 그 어떤 예상가들보다 자 조철이나 자 우리 친구 갑장 오영렬 기자나 또 같이 우리 팀으로 일하고 있는 이 박사 위원이나 자 우리들이 가장 정확한 팩트를 알고 있는 겁니다. 단, 자, 이 말이 상태가 좋다. 이 말이 상태가 조금 덜덜하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잘 맞춰 먹어야죠. 그죠? 이 마필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조철이 조판에 없으면 그거는 꽝이에요. 응? 이 말이 아무리 안 좋다 그래도 조철이 눈깔에 대가리면은 대가리 놓고 가는 겁니다. 다만, 참고를 하기 때문에 멍하니 모르고 있다가 하는 것보단 낫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승부처에 다나카 기수와 멀로 기수가 낀 승부처도 있지만 그 기수들이 뛰어도 일반 경주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런 경주들도 아마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다나카 기수가 이제 12월 달에 간다 그랬죠? 자, 뭐 우리하고 관계도 아마 좋게 돼 있고 마필의 정확한 상태를 조철이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경주 결과가 좋게 나올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들께도 최선의 추천으로 한번 해 드릴 테니까 한번 믿고 한번 같이 달려보시자고요. 어? 자,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북산 육군 1300 일반 별정 시험 연령 오픈 경기입니다. 야 이번 경주 이거 대가리가 뭡니까 대가리가. 그래도 근소하게 팔리는 게 2번마 펀치 파워죠 멀로 기수. 그 다음에 안쪽에 1번마 히트 더 페이스 3번 골드필드 4번 강호제일 6번 그린레이저 7번 윈블레이드 8번 레스카. 자 이거 선행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송재철이가 1번 게이트 들어가서 쏘고 나갈 거고 1번 히트 더 페이스 거기에 김옥성이가 직전에 앞방 떠가지고 한구라 때려 먹었던 7번마 윈블레이드 있죠. 자 1번 7번 중에 선행 편하게 가는 놈은 또 갖다 꽂는 거고요. 두 놈이 갖다 열심히 싸워 조지면 자 경주 경험 쌓여있고 이제 멀로 기수로 또 딱 바꿔놓은 2번만 펀치 파워가 상태가 괜찮습니다. 이런 놈들 8번만 레스카 역시도 꾸역꾸역대는 마필이지만 앞선에서 갖다 비비면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하죠. 뒷심 있는 놈이기 때문에 8번만 레스카 같은 게 때리고 올라올 수도 있고 자 이 경주의 핵심은 1번 히트 더 페이스 거기 빅투아리의 3번만 골드필드도 만만치 않습니다. 순발력이
4번마 강호주일. 자, 어떤 놈이 선행을 가서 선행 가는 놈으로 촉을 잡을 거냐, 비비고 나서 때리고 올라올 것으로 잡을 것이냐. 자, 이미 조철이 조판 계산이 딱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인데요. 배당판 인기 1위가 어떤 놈이 팔리든지 말든지 조철의 따따블 쌍승식까지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 와 있다. 어떤 놈하고 붙어도 이거는 무조건 한구로 하는 거니까. 어? 딱 걸린 한 놈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 놓고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시원하게 한방 포문을 열 테니까요.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바로 다음 4경주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자 메인 승부입니다. 이거 3경주하고 비슷구레한 그런 경주 편성인데요. 자 1번마 이게 시네마필들 게임이죠. 뛰어본 놈들 2번 청담포리스트 10번 블루마카로 두 놈 빼고는 전부 망아지들입니다. 자 1번마 풀부스터 자 이놈을 필두로 해가지고 2번 청담포리스트 4번 나눈스타 그 다음에 6번 마크스토리 7번 문학미스치프 거기에 10번마 블루마카로 자 이런 마필들인데 자 이번 경주에도 대가리가 어떤 놈이냐 이거죠. 자 1번 게이트에 있는 풀부스터가 용근이 타고 1번 게이트 조금 더 팔리겠고요. 자 이놈의 혈통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1군에 가 있던 로드 위너라는 마필 있죠. 로드 위너라는 마필의 형제 마필입니다. 마필이 조금 아직은 왜소한 듯한데 자 1번 게이트에서 능검 뭐 선취입 잘 받아놨고 용근이 태워놨고 여기서는 용근이가 좀 서두르고 때리고 나오는 그림이죠. 거기에 김동수기의 6번마 마크스토리도 능검을 문세영 기수가 받았는데 지금 세영이가 부상으로 낙마가 돼가지고 아마 이거 동수가 탄 것 같은데 능검시 모습 보니까 흙을 맞으니까 좀 버벅대는데 흙만 안 맞고 나가면 전개가 상당히 이것도 잘 풀릴 그럴 마필이 되겠고 뛰어본 마필 중에서 이준철의 10번마 블루마카롱이란 마필이 직전 경주 외곽 선입 전개로 꾸역꾸역 모습을 보였는데 직선에서 약간 기대는 모습을 좀 보였죠. 하지만 자 이번 경주 상대 마필들이 다 신야 마필들이고 자 이 마필이 비록 착수는 4착으로 돼 있지만 경주 기록이 1분 01초 때입니다. 이건 뭐 다른 애들하고 비해서 결코 미칠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뭐 아나짜리들은 멀로기스 2번마 충단 포리스트도 안쪽에서 기습 찌르고 나가면은 자 이것도 네, 버텨 못 버텨고 또 능검 기록 만만치 않은 4번마 나는스타라는 마필도 있죠. 거기다 체형 조건 잘생긴 7번마 문학 미스치프라는 마필도 있고 완전히 혼전이에요. 자 메인 한방 들어갑니다. 메인 자 이 중에서 이거 아마 배당판에서 아마 3경주보다 더 혼전으로 팔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자 조철에 또 아나짜리 한 놈 제대로 걸어놨습니다. 상한가 아마 현장에서는 이게 1번마 풀부스터가 인기 1위로 갈 것 같아요. 뭐 풀부스터도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지만 조철이 1번마 풀부스터보다 더 좋게 보는 마필 이거는 능검시 분명히 꼭 잡고 약간의 은폐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놈 하나가 있는데 실전에서는 이런 놈들이 선행을 쏘고 나갈 수도 있고 경주거리 1000m 단거리 시네마필들 게임이기 때문에 요번 경주 조철이 쌍승식까지 한번 노리고 배팅 들어갑니다. 1번마 풀부스터에 한방 때리든 뒤로 돌려놓고 아나짜리 붙여갖고 한방 때리든 딱 걸린 상한가 조철이 눈깔에 걸린 놈 한 놈 제대로 걸렸습니다. 이거 벤츠 한 대 갑시다. 자 4경주 분명히 기본 배당이 이게 한 8배 이상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다치기라도 여러분들 준 상한가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나올 것 같고 자 4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조철의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중배당으로 한방 때리고 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다음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 핸디캡이고요. 자, 오전장에 좀 우당탕 퉁탕 달러박스로 배당이 좀 나오는 경주들이 있었는데, 대본 7경주는 대가리 놓고 깔끔하게 두 방, 딱 두 방이면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찍어먹기 승부처로 잡았다. 혼합 4군의 1300입니다. 멀로기수 직전에 서둘러 갖고 좀 망했죠. 문세영이가 이여기처럼 9월 20일날 이여기는 꼭 잡고 와서 2차게 성공을 했는데, 문세영이가 7번 게이트에서 그냥 잡아갖고 앞으로 밀다 보니까 직선에서 좀 푸닥대고 한구라 때릴려다가 3차구로 밀려나고 말았는데, 자, 직전에 이제 1300 경주거리도 적응했고, 요즘 과천 대세죠. 멀로기수. 자, 5번마 정상백호라는 대가리가 있습니다. 3주 만에 출주했어요. 컨디션 조율 잘 해가지고. 자, 5번마 정상백호 놓고 이게 딱 두 방이면 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팔리는 놈은 다섯 구멍 여섯 구멍이 팔려. 2번 소울메리트 있죠. 4번마 탑플라잉, 7번 금자유, 9번 문학파이어, 10번 제마트급, 11번 문학서브. 이건 여섯 구멍이 팔립니다. 여섯 구멍. 그래서 자, 요번 승부처는 자신있게 딱 두 방으로 찍어먹기 들어가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멀로기세 5번마 정상백호 놓고 필요없는 인기마 싹 잡아뽑고 5번마 정상백호 놓고 때리고 받치기 딱 두 방으로 때린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마 정상백호 놓고 때리고 받치기 두 방 깔끔하게 갖다 때릴 테니까, 예, 7경주 깔끔한 마법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다음 후반부 승부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9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 1000m 핸디캡이고요. 자, 9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최대 승부처 한 배 타고 또 시원하게 갖다 때려야죠. 조재룡이 수가 기승을 한 7번마 독보 천하입니다. 최근 끈끈한 모습 보이고 걸음 늘고 있고, 바로 옆에 6번 풀문오션, 뭐 9번마 신부, 10번마 대마지풍. 자, 이런 마필들이 빠르지만 제가 볼 때는 조재료 기수 갈아엎고 그냥 선행 까는 그림입니다. 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 요번 경주는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아요. 6번 풀문오션, 7번 독보천하, 9번 10번, 거기에 안쪽에 1번 그린사랑도 빠르죠. 1번, 6번, 7번, 9번, 10번. 자, 그런데 7번마 독보천하라는 마필은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이고,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뭐 경합이 좀 있더라도 한술 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 대가리 마필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7번마 독보천하 놓고, 자, 이놈 저놈 빵꾸가 납니다. 1번 그린사랑, 2번 미라클호프, 4번 뇌성병녀, 5번 스펙터퀸, 6번 풀문오션, 10번 대마지풍, 11번 바람의 소리인데 비슷비슷하게 팔려요. 자, 여기서 때리고 받치기 들어가는데, 자, 이번에도 멀로기수 나오죠. 이게 좀 안 팔리고 덜 팔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주행 악벽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는 근데 공백 이후에 나왔죠. 자, 3착으로 올라온 마필이긴 하지만 내일 4번마 뇌성병력 현장에서 이상이 없다 하면 시원하게 한방 때립니다. 멀로기수는 좀더 정확하게 조철이 좀알수 있죠. 멀로가 타는 마필의 상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건 그 개소스, 양아치 새끼들이 떠드는 그런 소스가 아니에요. 뭐 간다 안간다 이거 아닙니다. 정확한 마필의 상태를 알아가지고 4번마 내성병력 괜찮다 그러면 여기다가 한방 때리는거고,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완전히 꺾고 가는 거고, 그죠? 교철이요 4번만 내성병력 한 마리 하고, 또 한 마리 세게 보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놈에다 때릴지, 4번 내성병력에다 때릴지, 4번만 내성병력이 주력 한 방에 갈 수도 있고, 현장에서 완전히 꺾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는 현장 예상을 꼭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후차권이 난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항구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옥석을 가려가지고, 자, 20장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로,
예, 7번마 독보천하를 놓고 시원하게 메인 한방 예측권 20장 한방 때려 먹을 테니까 자 오늘 두 번째 상한가입니다. 자 구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상한가 멋지게 한방 날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후반부에 구경주 식경주 11경주 연타입니다. 자 식경주 국산 4군 1700 별정 B형 연령 오픈 레이팅 50까지인데요. 야 이거가 제가요 이거 그 조판을 보고 왜 메인 승부로 잡았냐면 이게 좀 약간 좀 의아했습니다. 제가 그 사전 인기도를 보고 1번 라운돌풍 2번 비평 5번 러브레이스 10번 세명기장 11번 스피드 황룡 그죠? 거기에 뭐 9번마 마이티와 멀로기수 뭐 이 정도인데 이게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인기 1위가 없어요. 다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나도 팔리고 너도 팔리고. 그런데 이게 왜 이러냐. 그냥 쌍승식 머리가 능력상 하나 앞서 있는 놈이 하나가 있는데 최근 보여준 게 좀 들들해서 그런가요? 이거 조판을 봐야지 조판을. 그러니까 우리 예상가 전문가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전부 고만고만고만하게 PDF가 뜨니까 여기서 대가리가 다 틀리게 나오는 겁니다. 조금만 시간을 갖고 예상을 잡았으면 아마 조철의 대가리가 인기 1위가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찬스라는 겁니다. 아마 내일 현장에서는 배당이 좀 바람이 좀 불 수는 있어도 1번마 라운돌풍이 지금 2착 2착이죠. 조심하십시오. 제가 2억이 타는 거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지만 이거는 선행 못 가져요 이번에. 그죠? 5번 러브레이스 빠르잖아요. 대가리 까고 승군했는데 거기에 10번마 3명기상 거기에 12번 사바킹덤 선행 가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번마 라운돌풍이 안에서 꽉 처박히면 확 맞고 고로시 되고 또 버벅될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얘가 인기 1위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1번마 라운돌풍 천만에 만만에 조철의 대가리가 이게 능력상 대가리는 이놈이다. 예측권 20장 달러박스 그냥 조용히 우리 한구라 때려 먹자고 예측권 20장 천만원짜리 인기 대가리까지 팔릴 1번마 라운돌풍 아닙니다. 이놈 놓고 때리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고 이거는 현장에서 제가 조용히 여러분들께 한구라 딱 선물 올릴 테니까 자 식경주 뭐 긴 말 않고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조철이 무조건 적중하겠습니다. 자 식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마지막 승부처 11경주 마지막 자 국산 3군의 1700 별정 B형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 먹기로 압축합니다. 자 9번마 대변화죠 대변화. 야 이마필이 자 이제 3군까지 올라왔는데 대변화 이게 방춘식이 자가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춘식이는 대변화 타면 계속 앞에다 붙였는데 이 직전 경주 우리 한구라 찍어 먹었지 않습니까? 이동화가 탔다고 덜 팔리더라고요. 야 기가 막히게 탔어요 동화가. 후미권에 딱 그냥 잡고 늘어졌다가 직선에서 땅 때리고 올라와서 배당 냈죠. 이동화가 이 마피를 이제 어떻게 타는지 감을 잡은 겁니다. 아마 내일이요 이 대변화가 앞에 선행까지 나가던 마필인데 방춘식이 타고는 이제 잡고 타고 뒤에서 날라오는 법 알았잖아요. 1700도 뛰어갖고 입상도 했고 내일 선행 가는 마필이 4번 와일드래곤 5번 다운포스입니다. 용근이 범연이 어떤 놈이 선행 하나 편하게 땅 가면은 그 놈이 꽂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박재우 마방에서 와일드 드래곤을 그 직전에 범연이가 탔어요. 범연이가 타고 범연이는 이제 5번 가온포스에 탔고 자 그 범연이가 타던 4번마 와일드 드래곤을 이제 용근이가 탔어요. 이거 둘이 양보할까요? 제가 볼 땐 아닙니다. 지금 5번마 가온포스가 이게 대길이 갈 것 같아요. 대길이. 그런데 와일드 드래곤이 코스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용근이가 뭐 범연이한테 선행빨 밀릴 이유가 없죠. 양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둘이 갖다 비비다가 둘 다 폭삭하느냐?
아니면 진짜 한 놈이 잡아주고 한 놈 뿅 가면 9번마 대변하는 축이고 둘 중에 한 놈이 편하게 가면 그냥 그거 한 방입니다. 뭐 4번 와일드 드래곤하고 붙어 들어오면은 배당이고 5번 가운포스하고 들어오면 대끼리고 그죠? 현장에서 배당 한번 보자고요. 대끼리가 들어와도 뭐 손에 안 볼 배당 같아요 이거는. 자 그러면 그런 마필들 이외에 4번 5번 치고받고 싸울 때 1700에서 대변화하고 함께 뒤에서 같이 때리고 들어올 그놈을 한방으로 일단 본다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승부인데 5번마 가온포스 뒤로 돌려놓고 9번마 대변화 놓고 취입으로 때리고 올 놈 한 놈 노린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11경주 오늘 과천 여섯 번째 승부처 자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자 이제 제주교차가 중간에 4경주하고 5경주입니다. 아 오늘 금요경마 제주에서 좀 꿀꿀했죠. 자 이거 내일 토요경마 요거 4경주 5경주 아주 시원시원하게 한 그릇씩 박아 먹을게요. 자 먼저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자 1번마 광해전사입니다. 광해전사 대가리. 이게 지금 10월 11일이면 다른 놈들보다 출주주기를 좀 늦춰갖고 나오는 겁니다. 좀 휴식을 취하고 직전경주에 좋은 모습 보였죠. 원유일이 타고. 자, 이 광수환이 기수가 조금 뭐 찌부둥한데 자 1번 게이트에서 뭐 장난칠 일 없어 보이고 자, 인코스 이점에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1번마 광해전사는 대가리고 자 문제는 이것도 후차권에 최저배당이 아마 7번마 3다전설로 갈 것 같아. 직전에 입상했다 이거죠. PDF에 딱 뜨니까 1번 7번 7번 1번 대끼리 가는데 대끼리 가든지 말든지 잘해야 본전입니다. 이거는 안 그러면 꺾고 가는 거고 7번마 3다전설 불안한 인기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제가 우리 제주도에 있는 안진이하고 이산이 후배한테 제가 보는 말 요놈을 한방 때릴 말을 제가 훈련 상태를 좀 물어봤더니 힘이 빡 찼다고 제가 이제 답변을 들었고 제가 이걸 사전 인기도를 제가 그 복귀를 해서 하나 잡아냈는데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아 요거 한방 때려볼 만하다 한 10배 한 15배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고놈에다 주력 한방입니다. 조철의 눈깔을 믿고 뭐 훈련 상태는 제주도에다 확인을 했고 자 1번마 광해전사 놓고 짭짤한 중배당 한방 시원하게 꽂는 경주가 제주 4경주다. 대끼리 팔리는 7번마 3다전설을 불안하게 보면서 광해전사 놓고 한구라 찍어 먹을 테니까요.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제주 5경주 메인 최대 승부처 제주 5경주 상한가 한방 때리러 가시자고요. 자 제주마 3등급 1000m 핸디캡이고 메인 승부입니다. 야 이거 1번마 백호번개 아닙니까? 백호번개 이게 하이군이 때 우리한테 한 2억으로 해줬었고 9월 20일 날도 우리한테 한 구라 해줬는데 직전 경주에 원유리 같다고 야 새끼가 이거 핫바지 짓거리 좀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1군까지 올라갈 놈입니다. 혈통도 좋고 상태도 괜찮고요. 이제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 핸디캐퍼들 눈이 4-8이 아니죠. 백호번개 능력이 그만큼 출중화되는 거 알고 있는 겁니다. 이태용인에서 장난질 하지 말고 마필 될 때 갖다 때리고 올라가야 돼요. 1번마 백호번개 잠재력 대가리로 인정을 합니다. 1번마 백호번개가 대가리인데 자 이게 또 대끼리가 뭡니까? 박성광이 5번마 인기척 이놈의 박성광이 이놈의 자식이 우리 금요경마 어제 금요경마에서 박성광이 하나 들어왔나요? 아마 다 부러졌던 것 같은데 조철현 두세 개 노렸죠 그죠? 실망을 좀 많이 줬는데 이게 직전 경주 4착 3착 올라왔기 때문에 뭐 3착 4착 3착 4착 해서 이게 또 인기 최고가 될 것 같아요. 대끼리 너나 사세요 하겠습니다. 5번만 인기 최고 이것도 꽤 많이 팔릴 대끼리까지 갈 것 같은데
일단 징검다리 본 예상이 저는 특별한 뭐 뭐가 없는 한 이게 인기 최고 저는 과인기라고 보기 때문에 5번마 인기 최고는 꺾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자 1번마 백호 번개 놓고 자 힘차오르고 있는 딱 한 마리가 자 이놈이 사전 인기도가 좀 많이 밀렸더라고요. 한방 주력 한방 한 20배짜리에다가 주력 한방 셀이 박으면서 제주 오경주 여러분들께 메인 상한가 골든벨 한번 칠게요. 자 1번마 백호 번개 놓고 벤츠 한 대 20대 자 상한가 골든벨 한번 때리려고 합니다. 제주 오경주입니다. 1번마 백호 번개 대가리 대끼리 팔리는 5번마 인기 최고는 불안한 인기마 자 여기 말씀드리고 1번 백호 번개에 붙여서 한 20배 되는 찍어먹기 한방 삼삼한 걸로 메인 한방 상한가 한방 찍으러 갈 테니까요. 자 제주 오경주 메인 승부까지 해서 11월 9일 토요 경마 조천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토요 예상 모두 마쳤는데요. 자 오늘 토요 경마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과천 3경주부터 스타트 하면서 3, 4, 7, 9, 10, 11 3, 4, 7, 9, 10, 11 자 이렇게 6개 경주고 제주교차 4경주 5경주 4경주 5경주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9경주 10경주 그 다음에 제주교차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나머지 경주도 열심히 한번 줄적중 탈 테니까 현장 예상 현장 응원 많이들 해주시고 자 요 유튜브 이제 방송 나가시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좋아요 모든 분들은 좋아요 한 방씩 다 좀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번 주 요거 경마 끝나고 월요일 날은 과천 6조 홍대유 주교사가 또 우리 조천스타일 라이브에 게스트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재밌는 시간이 또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요번 주 월요일 날 외국인 기수 다나카 기수하고 라이브 방송한 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녹화 방송 지금 유튜브 조천스타일에 올라가 있으니까 자 그거 한번 보시고 자 아무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설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토요 경마 현장에서 좀 더 좋은 예상 멋진 예상 여러분들의 응원도 많이 필요하고 자 조철도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